만약 아직 업데이트도 되지 않은 능력을 버그로 얻게 되었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오늘은 신규 하이퍼차지 버그로 게임 시작 0.1초 만에 상대를 터뜨리거나 절대 죽을 수 없는 보스가 되는 등 브루라의 온갖 버그 플레이들을 모아봤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브루스타즈를 해보셨다면 지금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 후 고정 댓글을 보시면 여러분도 이 영상에 출연할 수 있습니다. 트롤 서지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뭔 말이지? 일단 되게 짧아요. 3초짜리 영상입니다. 빠르게 볼게요. 요런 거 뛰어서 빵 했는데 거기서 뛰면 안 되지. 이런 비슷한 게 하나 더 있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 이겠다, 에드거 트롤. 이것도 비슷한 결이기는 해. 그래서 에드거랑 지금 니타랑 대리. 아 대리, 아니 골 앞에서 사람들 왜 이렇게 많이 뛰지 이거? 아니 이거 딱 뛰는 타이밍에 불꽃이 넣으면 끝인데 순간에 잘못된 판단이 이렇게까지 스노우볼이 굴러갑니다. 엘봉이 왜 나한테 공을, 요것도 비슷한 영상인가 보네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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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슬로우 모션으로 보면 넘기고 볼을 쟤한테 줬어. 오늘 브루블 관련해서 트롤이 굉장히 많습니다. 버그 영상도 있다고 그랬는데 그것까지 한번 보자고요. 멜로디 금고 15초 컷. 멜로디가 금고들이 센가? 크로우 같은 것도 아니라가지고 멜로디 혼자 가지고는 견제까지 받으면서 금고 때리기가 빡셀 거거든. 일단 콜트, 아 거기선 맞잖아. 견제 없어. 아 이거 돌리고 콜트야 왜 안 쏘니? 돌다 보면은 돌리고 콜트 현타 왔어요. 돌리고 계속 돌리고 지금 상대팀도 아군 궁극을 때리고 있는데 아군이 지금, 아 이게 보면은 이게 어쩔 수 없이 멜로디가 이게 도는 방향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음표가 어쩔 수 없이 반시계로 돌아야 되거든요. 딜을 최대한 많이 넣으려면은. 그래서 멜로디 유저분도 지금 반시계로 계속 도는데 그냥 도는 패턴이 정해져 있는데 콜트가 못 맞춰 그냥. 근데 은근 세구나 데미지가. 이렇게 보니까 지속 딜이 들어가니까는 세버리네. 한 번에 치고 빠지는 게 아니라 이걸 못 잡는다고? 거의가 없네. 이게 맞나? 라는 제목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이게 맞나? 감상 모드 들어가 있습니다. 어? 뭐야, 라운드 끝났어. 와! 어? 이게 된다고? 티게 하이퍼 차지죠? 얼마 전에 나왔던 신규 하이퍼 차지 티게 능력인데 원래 라운드가 끝나면은 모든 유닛은 죽습니다. 브롤러 포함 모든 소환수는 죽는데 이제 틱의 하이퍼 차지는 소환수가 죽는 순간 미니 폭탄을 드롭하는 환적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렇게 라운드가 딱 끝나면서 얘가 사라지면서 하이퍼 차지 능력으로 생겨난 잔탄이 지금 이런 식으로 상대팀이 소환되자마자 죽는 거예요. 와, 아 이게 되는구나.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거는. 눈 떠보니 트리플킬. 이것도 짧은 영상이네요. 눈 떠보니 트리플킬. 그냥 간단하게 비비 아 비비, 아 버블 트래블, 아 비비 하차 영상이구나. 비비 하차가 이제 이런 좁은 공간에서 되게 유용하거든요. 이거나 드셔. 이렇게 뭉쳐있으면은 가야지. 그치, 뭉쳐있으면 가야지. 궁으로 맞은 것도 궁이 차기 때문에 사실상 무한궁이 될 수 있고. 이거 비슷한 영상 있었는데 요 같은 경우엔 사설에서 AI랑 1대3 하는 영상이긴 한데 비비의 사기성을 제대로 보여줍니다. 이렇게 적이 뭉쳐있기만 하면은 그대로 긁으면서 무한궁이 돼버리니까 무한궁 모드 아닙니다 이거. 사실상 무한궁이 돼버리기 때문에 나 못 맞춰도 궁 채우고 이렇게. 와 잠깐만, 뭐야 이거 대체. 이런 걸 보면은 비비아차가 진짜 사기적이고 빨리 차는 거로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어림도 없지. 이번에는 그냥 브롤스타즈 대회라고 보내주셨는데 다이너 영상인 것 같죠? 다이너 고수분들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엔 어떤 또 다이너 플레이 볼지. 샌디? 근데 잠깐만요, 캐릭터는 다이너인데 왜 닉네임이 샌디야? 다이너 폭탄, 아 투명 스턴, 아 이런 거구나. 그치, 히트는 완전 댕꿀이죠. 저거 왜 안 먹어? 야야야, 저기 보호색, 저기 보호색 임마, 저거 보호색. 하이퍼 차지 빵 터지면서 잔탄 또 가고 아래 동네도 빵. 와 너무 잘 맞아준다. 맛있게 맞아주는데 여기서 정확하게 딱 필요한데 폭탄이 들어가면서 터져버리는 파워큐브 12개짜리 다이너는 역시 딜이 말이 안 돼. 무빙은 포코처럼. 무빙이라 이런 걸 말하는 건가? 완벽무장. 오 마이 갓. 오, 이런 거 한번 더 봐야 돼. 어떻게 피하? 와. 근데 자, 다른 건 다 그렇다 쳐. 여기에서 이런 거 어쩌지 잘 다 피할 수 있어. 근데 요거는 뭐야? 요거는 뭡니까 요거?
이거 어떻게 피했어? 와, 와, 마이 갓. 네, 마지막에도 오른쪽으로 무빙 틀다가 파이퍼 탄을 날라오니까 바로 왼쪽으로 꺾어버리는. 컴퓨터로도 이런 조작은 힘든데 이걸 모바일로 한다고? 야, 진짜. 나도 모바일로 이런 고수 무빙 나온다 하시는 분들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건 진짜 역대 마룰 때 나왔던 무빙 중에 원탑으로 봅니다, 진짜. 단순히 상대방이 못 쓴 게 아니야. 잘 썼어. 근데 다 피한 거일 뿐이야. 이거 버그인가요? 잠수함 패치인가요? 뭐야 이거? 얘 왜 머리가 테니스공이 됐냐? 엘프리모가 돌연변이가 됐는데 이거 돌연변이 업데이트 아직 안 됐거든요? 현재 녹화하는 날 기준으로 3시간 뒤에 돌연변이 업데이트가 되는데 아직 업데이트가 안 된 돌연변이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선택도 가능하고요. 훈련장에서 쓸 수도 있어. 이거 뭐 유튜버들 테스트 서버 그런 건가? 얘는 능력이 그거죠? 더 빨리 날아가는 거. 왜 더 빨리 날아가는 게 안 되지? 아직 있지 않은 코델리우스 하이퍼차지 궁이 있습니다. 근데 뭐 요거는 체험 모드니까는 그럴 수 있다라고 봐야 되나? 아니 어이가 없어버리네. 아직 업데이트도 되지 않은 돌연변이가 있다. 혹시 이거의 정체를 아시는 분들은 한 번씩 알려주세요. AI 맨디라는 제목으로 보내주셨습니다. 담비, 우주선 다이너피. 일단 이분 신화고요. AI전이네요. 무난하게 털리네요. 무난하게 털리고 있어요. 뭐야? 어? 잠깐만. AI전에서 졌어? 진 것도 진 건데 여기서 도망가다가 맨디가 궁극기를 잡았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뭔지 알아요? 눈썰미 빠른 사람들 알 거야. 정확하게 맨디의 궁의 사거리 끝에 닿아서 다이너를 잡자마자 맨디의 궁은 사라집니다. 여기서 역시 인류 종말은 온다니까는. 언젠가는 AI가 인간을 지배하는 세상이 온다. 정확한 AI 저격수였습니다. 맞아주는 척하기. 보스 모드인가? 아 레이드. 근데 안 죽어. 아 이거 그거잖아. 버그가 보스 되면은 무한 부활이라 가지고 절대 안 죽는 거. 와 방금 순간적으로 핫도그 나온 거 보셨죠? 핫도그 나오면서 또 부활. 계속 그냥 대보잡은 안 때려 심지어. 맞아주고만 있습니다. 근데 절대 안 죽으니까 다 지금 영상 초반에는 되게 열심히 때리다가 후반 갈수록 약간 때리는 게 느려집니다. 똑같은 배속인데 때리는 게 슬슬 없어져. 애들 지쳤어 다. 이거는 버그 아닌가 사실상? 이거 슈퍼셀에서 고쳐줘야 되는 게 아닌가. 애초에 버그가 선택이 안 되거나 버그는 부활이 안 되게 만들어야지. 보스가 부활하면 어떡해. 모티스 메르보비입니다. 이거 좀 쩌는 영상 기대도 되는 거냐? 나 기대 한번 해볼게. 모티스 슬슬 각 보다가 이제 스킬 빠졌죠?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탁 긁어주고. 안 죽어. 절대 안 죽어. 괜찮아. 절대 안 죽어. 야 되게 뭐랄까 파리채로 파리 잡듯이 죽는데? 아니 들어가는 건 괜찮았어. 근데 절대 안 아파. 프랭크는 안 아프고 심지어 여기서 훅 찍하고 죽었어. 매드모빌 실패했습니다.